자료 둘러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뒤편 산세들 이쁩니다. 그리고 뒤편은 또 이렇게 양떼 목장처럼 이쁘게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 오른쪽에서 좀 더 풍광을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 여기고요. 자, 여기 산세들 있고요. 아래쪽에 마을과는 약 한 뭐 30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쁘네요. 색깔들이, 그죠? 자, 그러면 가까이에서 한번 더 볼까요? 자,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자, 여기입니다. 본체 여기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는 사방댐. 네, 사방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물들도 내려가는 소리 등 또 물소리로 힐링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뭐 여러 가지들 다 있는데요. 자, 이쪽이 사실상의 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은 이쪽에도 주차하실 수 있어요. 요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자, 왼쪽으로 왔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방금 올라갔던 곳은 이쪽입니다. 차량 이쪽에 주차 가능하고요. 이쪽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곳, 그 다음 이쪽으로 해서 또 올라가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사방댐 한 번 더 보고 계시고요. 여기 보세요. 꽃들 너무 이쁘죠? 자, 다음 컷 조금 더 옆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볼 게 많은데요. 지금 이쪽에 텃밭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깔끔하게 조성을 해 두셨습니다. 여기는 유리 온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황토방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는 원룸처럼 돼 있는 별채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못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보시면 아마 힐링 되실 거예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물레 방아도 있고요. 자, 뭐 여러 가지들 보실 게 많은데, 자, 다음 아래쪽에서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이쪽에 주차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 올라가시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 여기가 1단이고요. 여기가 2단, 여기가 3단, 집은 거의 4단의 위치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 자연석으로 해서 모두 다 석축을 쌓아두셨는데 지금 사실 이 모든 조경이라든지 이런 조경 꾸미는 이런 것들 이 가격에 지금 맞추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자, 이쪽에 풍차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는 연못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시죠. 더 화려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죠. 이쁘게 만들어 두신 거 보이시죠? 텃밭, 그리고 이쪽에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체 내부도 아주 이쁩니다.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뭐 화려하면 해요, 그죠? 꽃들도 많고 나무들도 많고요.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본체 앞에 데크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쪽이 거실인데요. 거실 이쪽으로 해서 정남향,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대문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또 주차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매물 너무 이쁘죠? 네. 자, 천천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매물 올라가는 길 진입로는 두 개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또 대문 쪽이 하나 있고요. 밑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밑으로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 나무들이 너무 이쁘네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아래쪽에 사방댐 하나 있습니다. 사방댐. 네. 밑에서 위에서 이제 물이 빗물이 쭉 그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 거쳐서 내려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집중호우나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게 사방댐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긴 한데요. 그래도 물이 비가 오면 물이 쭉 내려오니까 그것도 힐링의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나무 그늘 아래 좋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이는 곳, 여기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임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긴 산야초, 그리고 야생화들이 쭉 피는 곳이라고 해요. 좋습니다. 햇살도 쫙 드러나고요. 이미 지금 꽃들이 쫙 피고 있네요. 인삼목처럼 생긴 소나무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영산홍, 철쭉, 뭐 해양목들도 쭉 있고 좋습니다. 이쪽에는 다양한 과수들이 있는데요. 이쪽은 또 여름철에 과수, 과일들 따서 드시면 되겠고, 앞쪽 쭉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다 산입니다. 개간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작물들 키우고 계시기도 하고요. 편안한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석이 쭉 이렇게 해서 석축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지금 자연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귀합니다. 반출도 힘들고요. 그런데 전체 석축을 이렇게 자연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화려하고요. 오른쪽도 보시고요. 자, 침묵으로 된 계단을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장점은 뭐 만일에 이제 강원도 쪽이니까 눈이 오면 눈도 금방 녹고요.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미끄러지지 않고 그런 것들의 장점이 많습니다. 꽃들이 정말 많네요. 바위 보세요. 이런 자연석들. 예,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또 몇 개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쭉 이어지질 않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도록 중간중간에 또 평평하게 해놓고 계단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게 향나무죠. 향나무, 바람개비들도 있고 정말 많은 나무들과 꽃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편안하니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성을 하고 또 가꾸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됐을까요? 그 과정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힐링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앞에가 이제 본체가 있습니다. 외관도 아주 특별하고요. 뭐 촬영 장소로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쁘다고 하는데, 자, 그다음 오른쪽 보시죠. 잔디마당으로 해서 대문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물레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도 볼까요? 참, 그죠? 이런 잔잔한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신경을 다 써두셨고, 그리고 그네가 있고요. 여기는 풍차가 있는데요. 그냥 창고처럼 사용을 하시고 풍광을 하나 위해서 마련을 하셨다고 해요. 자, 나무 아래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정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솥대, 예, 솥대 있고, 정자에 있는 지붕을 보니 여기가 강원도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여기는 아주 튼튼한 통나무들로 다 되어 있는데요. 관리 상태는 그냥 그 뭐 맨발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사용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차나 술 한잔 하시면 딱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꽃들과
이쪽은 텃밭입니다. 텃밭. 다양한 텃밭들, 야채들, 작물들 키우고 계시고요. 바로 옆으로 오면, 자, 여기는 창고가 하나 있고요. 옆에 쪽에 봉분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안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텃밭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가루들이 날리는 계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은 이게 전나무인가요? 네. 이쁜 나무들이 쭉 있고요. 이쪽은 딸기도 있고 그러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온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온실 보겠습니다. 여기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겨울철에 그렇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도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당장 난로가 하나 있고 여기는 지금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또 뭐 식물들 키우신 데 써도 되겠습니다. 음악도 나오도록 스피커도 달려 있고 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니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황토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황토방을 살짝 보시면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아궁이 쪽 보시죠. 깨끗하죠?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궁이, 그리고 여기 야외 수도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수도는요,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지하수 있고요. 산물, 샘물, 뭐 다 있습니다. 일단 단독 지하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렇게 보면, 아궁이 찜질방이니까 요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는 맥반석의 찜질기. 예, 그것도 그 난로긴 한데요. 찜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불을 넣어서 연기가 바깥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안으로 안 들어오는 장점도 있고요. 요거 찜질방 가면 많이들 보시잖아요. 목욕, 저기, 사우나 가셔도 많이 보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요렇게 조리대도 있고, 욕실도 하나 따로 있습니다. 됐죠? 여기는 그냥 그 게스트룸이나 한겨울에 여기 계셔도 아주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공간도 보여드렸고요. 자, 바깥쪽에 보여드릴 게 많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방 옆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그 찜질방. 찜질방이 아니죠. 맥반석 찜질기. 예, 아궁입니다. 이쪽에다가 넣으면 이쪽에서 연기가 바로 나가니까 내부로는 연기가 들어갈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뒤편도, 지금 보세요. 이 자연석 바위들에다가 꽃들이 만발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는, 본체 보일러는 두 가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기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 두 개를 병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두 개를 그냥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원하시는 대로 누르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쪽에 정화조, 개인 정화조 있고요. 여기는 기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도 화단으로 쭉 만들어 두셨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 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여기는 약간 좀 막으셔서 창고처럼 같이 사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뒤편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뒤편은 완전 깊숙한 산인데 항공증상으로 살짝 보니까 뒤쪽이 그 양떼 목장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뒤쪽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또 갑니다. 아, 여기도 그냥 정원이 화려합니다. 여기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한 8평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결로가 보이긴 한데요. 이건 뭐 환기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예,
누수 아닙니다. 결로 정도 되고 안쪽에는 욕실하고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원룸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연못인데요. 자, 이 연못은 지금 두 가지 물을 사용을 합니다. 저기 안쪽에서 자연적으로 샘솟는 물이 샘물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 저기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저쪽은 산물을 또 가지고 땡겨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여러 가지 버들치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쭉 살고 있고요. 그리고 물은 넘치게 되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물레방아 돌리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가 또 여기 이제 산물을 땡겨다 쓰시는 공간인데요.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다슬기도 있고 물고기들이 많네요. 여기도 보시죠. 이렇게 이쁜 바위들로 해서 쭉 쌓아 두셨습니다. 그림이 쭉 나오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가 정자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100% 상태 아닙니다. 밑에 바닥 정도만 조금 보수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정자를 연못을 내려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컷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관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외 스피커를 많이 설치해 두셨네요. 음악이 착 나오도록. 자, 여기 뒤편 자 한번 보세요. 왜 뒤편이 진짜 목장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해두셨네요. 물론 우리 땅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매수하시면 요건 그냥 즐기자고요. 그냥 보시는 것만으로.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장독들을 다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용을 하시려면 돌려서 사용하면 되나요? 자, 이런 연못도 면적이 꽤 넓어요. 보니까 30평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네요. 자, 이쪽이 대문인데요. 연지야, 연지 안녕, 미키 안녕. 자, 미키하고 연지가 있는 이쪽이 대문입니다. 연지야, 미키. 자, 대문 이쪽으로 차량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다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풍나무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여기 물레방아죠.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물을 이쪽에서 연못 쪽에서 땡겨오는 거니까요. 좋네요. 자, 거의 다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쪽까지만 좀 더 보여드리고요. 여기 마지막 침묵 계단 있고요. 앞에 데크 쪽 보시죠. 데크도 아주 넓게 빼두셨습니다. 여기 공간이 너무 넓네요. 여기다가 뭔가 또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망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편안하니 좋습니다. 이쪽은 또 운동도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군요. 자,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현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실 공간 신발장이 있고요. 오른쪽은 지금 도료로, 벽지가 아니라 페인트 도료로 칠해져 있습니다.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은 역시도 여긴 데크목 나무로 되어 있군요. 여기는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을 통과를 하면요. 자, 위치가 보이지는데 위치를 좀 짚어드릴게요. 왼쪽으로 보시면 시원한 햇살 잘 드는 거실, 그 안쪽에 서재 공간이 있는데요. 저기는 그냥 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하나고요. 그 다음 이쪽에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이쪽에 욕실, 가정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창고, 2층으로 가는 계단, 오른쪽에 안방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 쪽에는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1층은 방이 둘, 욕실이 둘입니다. 주방 거실이 있고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도 이제 방이 둘, 욕실이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왼쪽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거실 쪽입니다.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자, 층고를 한번 보죠.
한 7m 이상은 훨씬 나오겠네요. 멋집니다. 쭉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네. 제가 돌아갈 수가 있나요? 이쪽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군요. 자,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제가 반대편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또 보여드려야죠. 자,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특징들을 좀 바로 짚을게요. 층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m 이상 훨씬 높습니다. 7m 훨씬 더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조성을 해놨고요. 거실 쪽 공간은 그래서 탁 트인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멀리 산과 하늘, 밤이 되면 별도 다 보일 듯한데요. 창호들로 다 전면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하얀색으로 된 창호들은 LG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지금 현재 장판으로 되어 있어요. 장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TV월입니다. TV월 쪽은 인테리어가 조금 되어 있죠. 예. 그때 당시는 굉장히 화려한 인테리어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거의 별장으로 사용을 하셨던 곳이라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것들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자, 여긴 책장이 있는데요. 여기 벽난로가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사실 이건 사용을 하시질 않는다고 하는데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생긴 이 친구를 가지고 난로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연통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고구마도 구워 드시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거실 공간은 뭐 꽤 넓습니다. 대신 소파를 놓는 자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참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소파 자리가 뭐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방 쪽을 보죠. 주방 쪽은 그래도 약간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이 전체적인 면적에 비하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활용하시고요. 여기 바깥쪽 문, 뒤편 쪽 이어지는 공간을 좀 활용을 하시면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다 그러면 지금 교체를 리모델링을 좀 추천해 드릴 것들이 이런 주방 가구들이요. 그때 당시 NX 제품으로 다 되어 있긴 한데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NX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뭐 다시 철거하시고 현재 유행하는 패턴들로 교체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LPG 가스레인지 취사를 하고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신다 그러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그냥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식탁 자리 가운데 4인용 들어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세탁기, 김치냉장고 뭐 이런 것들 선반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왕 들어오실 때 교체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을 좀 보죠. 이쪽은 지금 서재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지금 문만 다시면 별도의 방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방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보시죠. 서재들 쫙 있습니다. 책들이 진짜 많군요. 짐은 다 그냥 뺄 거니까 구조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내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때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스피커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공간 마저 공개해 드릴 텐데 일단 여기 안방 쪽부터 보죠. 안방입니다.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햇살 잘 들어옵니다. 위에를 보시면 지금 인테리어가 돼 있죠.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진 거 확실합니다. 자, 위에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교체나 이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간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 침대 큰 거 들어오고도 여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인데요.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에 온수기를 사용을 한 샤워 부스가 따로 있고요. 건식과 습식으로 거의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넓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로만 하세요. 벽지 교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창호, 그다음 욕실 정도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욕실 한번 여기도 보시죠. 가족 욕실이죠. 여기는 자, 온수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만 약간 리모델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도 그러고요. 계단실 아래 창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층인데요. 2층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벽 벽들은 페인트 도료로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벽지 아니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두 개가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고,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 방입니다. 이쪽 방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공간들이 총, 이것까지 합하면 이제 방이 총 전체가 4개니까요. 침이 공간이든 뭐든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창호가 보면 목문이 있고 바깥쪽 창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창호는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벽도 벽지나 이런 것들 교체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2층에서는 여기 제일 큰 방이죠. 두 개 중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는 큽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나오면 이런 풍광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망도 좋네요. 멀리까지 전망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공간은요. 자, 보시면 옥상 공간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온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건조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비나 눈 들이치지 않습니다. 운동기구를 여기다 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저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욕실입니다. 2층의 욕실인데 역시 교체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예, 수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옥상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여기도 수납 형태로 쭉 해두셨는데 여기도 층고가 꽤 높고요. 그 항공영상 제가 브리핑할 때 위쪽 부분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됐죠? 그러면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굳이 그냥 뭐 수리 안 하시고 들어오셔도 거주하신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아주 특별한 외관과 내부 촬영 장소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멋진 정원들, 화려한 꽃들이 있는 이 정원들, 이 나뭇값이나 자연석 가격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연못, 정자, 찜질방, 텃밭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멋진 정원으로 조성을 해 두셨고요. 잔디마당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매수하신다 그러면 내부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 외에는 뭐 정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풍광도 좋고요. 네. 워낙 그 산세가 좋은 곳이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편안함이 느껴졌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매물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전원주택, 펜션, 카페, 그리고 바닷가, 강변, 계곡 주변의 절경지 토지도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